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에만 집값이 25% 이상 치솟으면서 또 다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7월까지 12개월 동안 전국 주거용 부동산의 중간가격이 65만 $500에서 82만 $6000로 상승했습니다. 놀라운 25.2% 상승은 키위주택 소유자들의 평균 자본이득이 16만 $6,500임을 나타내며 이는 평균 정규직 직원이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의 2배 이상입니다. 오클랜드는 다시 12개월 전에 91만 $8,000에서 28% 오른 117만 $5,000로 새로운 중간주택 가격 기록에 도달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는 보도자료에서 오클랜드는 2021년 6월 115만 달러에서 2.2%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노스쇼어 137만 5천 달러, 로드니 124만 달러, 와이타케레 110만 달러, 마누카오 시티 107만 5천 달러, 파파쿠라 91만 3천 달러, 플랭클린 88만 5천 달러로 오클랜드의 7개 지역 중 6개 지역이 기록적인 중간 가격에 도달하며 지역 전체에 반영됐습니다. 오클랜드를 제외한 뉴질랜드의 7월 주택 중간값은 전년 대비 23.3% 증가한 68만 $7,50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부동산협회는 지난 2개월 동안 성장률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초기 징후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3월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투자자 단속이 마침내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겨울철의 계절적 영향인지 또는 공식 현금 금리에 대한 변경 조짐을 포함한 정부 이니셔티브의 영향인지는 말하기 아직 이릅니다. 지속적인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국 매매 거래량은 2021년 7월에 전년 동기 대비 8,135건에서 7,187건으로 11.7% 감소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 더 많은 경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판매 기간의 중간값은 2021년 7월에 31일로 2020년 7월에 비해 3일 감소했습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에 의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최근 중앙은행의 수치에서 특히 첫 주택 구매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여전히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5억 달러 이상 빌린 오클랜드 첫 주택 구입자의 70% 이상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5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배 이상의 비율에 해당하는 구매자들의 부채 비율이 높은 것으로 간주돼 중앙은행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6월에 오클랜드 첫 주택 구매자가 7억 6,600만 달러를 빌렸으며 이 중 약 71.3%인 5억 4,600만 달러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5배 이상 대출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같은 그룹의 대출 비율 67.7%, 2020년 6월 기준 58.5%에 비해 증가한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중간 가격이 30만 달러 미만인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인 카이코해의 주택이 시장에 나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빠르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와 심지어 부동산 중개인까지도 일부 이러한 파장에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노스랜드 마을의 집값은 급격히 상승했지만 소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코어로직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중간 주택가격은 29만 $1,000로 작년보다 22% 상승했습니다. 2018년 인구조사에서 이 마을의 중간 연간 소득은 만 $9였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구세군 보고서에서는 주택위기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드노스 버지팅 서비스 수 던롭 크리스트 이사는 세입자들이 10년 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축업계의 공사 지연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손실이 늘어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된 마스터 빌더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5%는 공사 지연과 건축자재 가격 인상, 고객 컴플레인 그리고
건축 자재의 부족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노동력 확보가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건축업계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9살 이하의 어린이들에게서 코로나 양성 확인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2주 사이에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이들의 수가 전체 감염자 수의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호주의 한 보건 전문가에 따르면 델타 변종은 초기의 바이러스와 달리 어린이들에게도 전파되고 있다고 하며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40세 이하의 부모들로부터 감염되면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의 환율은 817원 4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5원 65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9원 31전입니다.